다음 달 11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일본 개인 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본은 다음 달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70여 개 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과 개별 자유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일본의 일일 입국자수 상한을 철폐하고 무비자 외국인의 개인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국경 폐쇄 조치가 내려진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일본은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관광객들에게 최장 90일까지 무비자로 일본 체류를 허용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 초부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숙박과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